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지요.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하나님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영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전 찾아 나오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여기 갖다 앉혀놓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주 경상도 좋은 할머니 한 분을 그 딸이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엄마 교회에 가자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엄마 어때? 그러니까 참 너희 목사 잘 죽겠네. 죽겠기는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경상도 말은 잔소리 한다는 말을 죽겠다 그럽니다. 아, 그 말 듣고 내가 낙심이 탁 되더라고요. 내가 내내 설교한 것이 죽겠는 것밖에 안 됐느냐. 그건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반응이 있죠. 회개하고 잡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과 교통 안에 살게 되죠.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집입니다. 우리 인격이 들어있는 집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마음은 우리 사람이 개성이 들어있는 집인데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지성이 있어요. 마음에는 지성이 있고 그 다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가진 의지가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이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마음이 안 맞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안 맞다. 그 마음이 안 맞다는 것은 뭐냐?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지성.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인은 근검절약해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면서 사는 사람. 그 마음이 다르죠.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남편은 굉장히 짠돌이요. 애껴서 살려고 하는데 부인은 남편 월급을 받으면 그날로 온 일가친척 다 불러서 불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날은 내내 일가친척에 돈 빌리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아. 밤낮 충돌하는 것입니다. 밤낮 충돌. 이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이 같아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면 일이 찾지 않지 않아요. 북한과 남한이 왜 밀고 땡깁니까? 생각이 다르거든.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남한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그것입니다. 남한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남한은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어찌한지 끌어안아야 되겠다.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감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감정에 무딘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손가락에 손가락을 불에 넣고 어이구 뜨겁다 그러나 하니까 아이고 뜨겁다 그, 불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불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에 대한 감정. 막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도 그냥 성령 받고 아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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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끄럽지 말고 떼지 말고 하면 성령 해방하지 말라 성령 해방하지 말라 그건 성령 해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건 아니죠. 똑같이 성령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뛰고 꿀리고 떨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와 자기 반응과를 꼭 같이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각각 다르죠. 그러므로 같이 사는데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끼리 살자면 힘이 들지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말 따라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식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낼 때까지 남편이 언제나 집에 와서 하는 말은 직장에서 와서 아들은 밥도 자자 그 말밖에 안 나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세 마리밖에 되는 게 없고 그 외에는 가만히 있어. 아무리 바가지를 끌어도 가만 조잘조잘조잘 해도 가만 욕을 해도 가만 오집어도 가만 있어.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너무 대답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군사님 내게 왔어.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이혼하겠다고.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안 사는 것 같고 안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을 터이니까 그 목숨을 데리고 나머지 여생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목숨이라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좋다. 빈자리가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진다. 나이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한데 말 안 하는 친구도 친구는 친구니까 데리고 사는 것이 좋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늙어지면 세 가지를 해야 오래 삽니다. 꼭 세 가지를요. 첫째,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요번 오늘 시문에 보니 110살 잡수시는 할머님이 세상 떴지 않아요?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 못 일었으니까 팔로만 자꾸 기어댕겨가지고서 온 손바닥에 구둑살이 올랐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오래 삽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걷든지 무슨 체조를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한 것 먹지 말아야 돼요. 담백한 채식 중심으로 많이 하고 너무 고기 많이 먹지 마시고 기름에 튀긴 것 먹지 마시고 너무 단 것 먹지 마시고 짠 것 먹지 마시고 흰 것이 원수라고 합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될 수 있으면 흰 것 피하고 음식을 짜게 잡수지 마시고 맵게 잡수지 마시고 너무 기름진 것 잡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래 살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어야 돼요. 자고는 밉더라도 신랑이 있어야 되고 밉더라도 아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싸우더라도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로 고안이 혼자 있으면은 그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서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좋고 그건 더 행복하고 미워서 서로 자꾸 싸우더라도 그래도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개 우리가 보면은 부인이 죽고 나면은 남편이 곧 따라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얼마 전에 부인이 죽는 이유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자기가 소속한 사회가 있잖아요. 회사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뭐 장사터도 있고 있다가 그게 많은 사람과 친구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다가 은퇴를 따고 나오면 그 세계를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외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현직 세계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남편보다 그런 것을 쉽게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할머니는 은퇴를 해도 딸내집, 아들내집에 가서 뭐 손주들하고도 놀리고 집안일도 해주고 대화 대상이 있는데 영감은 집에 앉아가 빠고다 공원 밖에 갈 데가 없어. 빠고다 공원에 가서 앉아서 가나 남 장기 뜨는 것도 바둑 뜨는데 훈수 좀 들고 그냥 공짜 밥 먹는다고 티켓 떠가지고서 줄 쪄서 있다 공짜 밥이나 먹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래오래 살라거들랑 부부간의 정이 두터워야 돼요. 근데 대개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늙거든 한번 보자. 너 지금 젊을 때 큰 소리 하지만 늙으면 한번 보자. 그런 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게 되면 늙어서 구각 덩어리가 되면 외로워진다고요. 늙어도 손잡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면 오래 산다고. 오래 살아요.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돼. 운동 많이 할 것, 음식 잘 골라 먹을 것, 그 다음에는 상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될 것. 이 세 가지만 하면 오래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번째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니까 참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집에서 싸움이 나고 외로워지도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구역장 구역 신방도 가고 예배가 많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외로워도 주일날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방도 있고 또 수요 공부 예배도 있고 이러므로 외롭지 않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수하게 돼 있다고요.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감정, 사람은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충돌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의지입니다. 마음의 고집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서 꺾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안 꺾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의지가 약해서 야들야들야들해서 잘 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자식들 길러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 길러도 똑같은 자식도 그 가정에 고집이 대단히 센 놈이 있지 않아요? 아주 고집을 부르고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야들야들하여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해봐도 채찍만 들면 아,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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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때려도 왜 때려? 왜 때려?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참 중요해요. 야들야들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지적인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 함께 백년해로 한다는 것 말이 쉬워 그렇지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의지가 다른 두 사람이 오니까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고 의지가 부딪히고 항상 뚝딱거리다가 볼 일 다 보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많이 교제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교제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서로 생각이 같은가 감정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서로 의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제일 처음에 만나서 뭐 한 달쯤이야 서로 잘 빌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은 사람이 6달 이상은 가식을 못해요. 6달 되면 본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해보아서 아, 이 사람하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죠. 똑 부러지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그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 참 행복한 일이지. 한 60%만 생각이 같고 감정이 같고 의지가 같으면 아주 좋지요. 그러나 20, 30%만 같고 70%가 다르면 그때로부터 평생 동안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다른 의지를 서로 조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조화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덧나니라. 사랑은 생각이 서로 달라도 그 생각을 포용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서로 달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지가 달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 하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큽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마슨이라는 사람이 농장에 갔는데요. 농장에서 송아지 새끼 한 마리를 마구간에 끌고 들어가려고 새끼로 묶어서 아무리 땡겨도 절대로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 막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뭐 뒷걸음질 치고 발버둥 치고 절대로 안 돼요. 에마슨이 위대한 미국의 철학자지만은 도저히 송아지 한 마리 다루지 못해. 그 한의가 뛰어나오더니만 내가 할게요. 우울하게 침을 발라가지고서 송아지 입에다가 손가락을 내보죠. 송아지가 쪽쪽 빨지 않아요. 그 한 손으로 목을 딱 끌어안고 탁탁 두들겨면서 이리와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와서 그냥 들어오고. 그래서 에마슨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억지로 끌어당겨도 안 되지만 사랑의 공감대를 이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송아지가 지가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송아지가 철학자를 알아줍니까? 위대한 교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만 알아줍니다. 사랑은 모든 만물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한이가 와서 손가락을 침에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머리를 감싸주고 두들겨주고 이리와 이리와 하는 사랑의 언어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동물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는 꽃들도 응답을 하고 농산물, 과일도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에 화초를 기르고 들랑 하루에 한두 번씩만 너 사랑한다, 너 참 곱다, 아이고 이쁘구나 해보십시오.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에 응답해요. 그러나 화분을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물도 주는 둥 마는 둥 천대를 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 밭이나 덜에 가서 아유 잘 잤냐, 덥지, 충분히 물이 있느냐, 나 너 좋아한다, 그렇게 사랑해주면 과일나무도 곡식들도 다 활기차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마음이 달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만이요. 사랑 없으면은 아무리 생각이 같아도 감정이 같아도 이지가 같아도 완전하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생각이 꽤 틀려도 감정이 꽤 틀려도 의지가 꽤 틀려도 사랑은 그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맞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못 바꾸고
감정을 바꿀 수가 없고 그 고집을 끊을 수가 없을 때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 못하면 갈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사랑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저를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용납해주면 변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용납해주면 상대방이 아 나를 용납해주는구나, 상대방의 생각도 바꾸려고 하고 감정도 억제하려고 하고 고집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랑 이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가 변화되지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내가 변화 안 되면 변화 못 시키죠.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면은 그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눈이 다 실명되고 말아서 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저 밥도 안 먹고 온 물건 다 깨뜨리고 고함을 치고 뭐 사람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나를 하나 기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고 두 누나를 다 가져야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다행하냐, 두 누나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불행한 가운데 한 눈이라도 떠서 이렇게 보고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아, 누나를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을 받아가지고서 얘가 이제 수술을 받고 붕대를 이렇게 끼면서 내내 불평입니다.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둘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한 눈 가지고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 어머니가 누나를 하나만 가지고도 고맙게 느끼라. 얼마나 감사하냐. 누나를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라. 내내 불평하다가 치료가 다 돼서 붕대를 뜯고서 보니까 자기를 내다보이는 어머니니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어머니 누나를 하나가 없습니다. 그 누나를 하나를 기증한 것이 엄마였습니다. 자기 누나를 하나 뽑아서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네게 누나를 두 개를 다 뽑아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평생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느냐. 누나를 두 개 없는 애미가 어떻게 살겠노. 그래서 너에게 짐이 안 되려고 내 누나를 하나만 뽑아주었다. 난 한 누나를 가지고 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의 사랑에 그 아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응응 울고 엄마 목을 안고 엄마 내 잘못했다. 내 누나를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나 엄마의 사랑에 감동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 그 완전히 삐뚤어진 아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마음만큼 여러분 정말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사야서에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의 남편과 두 자식을 버리고 가짜로 어린애기 하나 구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요구를 해서 나무 7개월 된 어린애기 안고 가는 부인을 아기를 빼앗아 그 부인을 죽여서 생매장해버리고 그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해서 연하의 신랑하고 살다가 잡힌 것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흉악합니까? 아마 그 죄를 지은 그 부인도 자기 마음 자기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두 자식 버리고 연하의 남자 만나가지고서 나무 부인의 아기를 빼앗아서 자기 아기처럼 가장해서 연하의 남편의 자식처럼 해가지고서 사는 것. 얼마나 흉악한 마음인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전쟁 때 보십시오. 전쟁 때 적군이 들어오면 인간의 생명을 총이같이 짓밟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흉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만은 마귀 흉악한 마귀처럼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못 다스리지만은 기도로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흉악한 감정이 생기거나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거나 여하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이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식에 들어갈 때 사람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나올 때 사람하고 틀립니다. 얼굴에 광채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기도할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서 변화된 사람으로 기도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을 떠나고 죄인의 마음을 떠나고 오만한 자의 마음을 떠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 예수님의 감정을 품으라. 예수님의 의지를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감정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뭡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충성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늘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절대 충성으로 꽉 들어차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은 서로 빛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하늘이 비추지 않아요. 거울은 우리 얼굴을 비추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비춥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이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이 젊은이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은 서로 말을 안 해도 비춰요. 그러므로 가족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보려면 가족을 보라.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보려면 그 아버지, 어머니와 그 가족을 보라. 그 가족이 거울이기 때문에 늘 그 거울에 비치고 있으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를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의 그 삶이 그에게 변화를 가져와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봄의 법칙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도란 말이 있습니다. 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집을 세 번 바꾸었다. 한 번은 공동묘지 곁에 있으니까 날마다 그 아들이 벌레를 잡아가지고서 어화홍 어화홍 어화 남자 어화홍 벌레를 갖다가 장례 지내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홍 어화홍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 자꾸 환경을 보고서 거울에 비치니까 그래서 시장터에 집을 옮기니까 헐찍헐찍한 물건 샀어요. 막들입니다 막들입니다. 이거는 원가 제라로 팝니다. 사세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수당 옆으로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천따지 가물연 누루왕 지부집주 늘불홍 그칠황 천자문을 읽는 것을 따라서 그 명모삼천지도라. 사람은 어찌한지 환경이 거울이 됩니다. 환경이 거울이 돼요. 자기가 바라봄의 법칙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또 바라보면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는 선악과를 매일같이 바라보았었습니다. 다른 생명과를 바라보았으면 좋은데 마귀가 꾀해가지고 요것 봐 요거 좋다. 지혜를 얻은지 하고 보암지가 좋지 않냐 요것 봐. 선악과를 바라보니 바라봄의 법칙에서 바라보는 데 따라서 내가 끌려가고 그것이 내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살 동안에 인간의 인격의 기본이 형성되는데 6살 동안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삽니까? 부모님하고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완전히 인격의 기반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러므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에 교회 겨우 하면 올똥말똥 한 달에 한두 번 올똥말똥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항상 세상으로 사니까 세상의 마음을 품게 되죠. 세상적인 마음을 오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6살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과 바라보고 대화함으로 세상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올 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자꾸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자꾸 켜놓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은 여러분 세상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교제를 많이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많이 접촉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참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에 물건이 가득 담겼으면 다른 것을 담으려면 그 그릇 비워야 됩니다. 그 그릇 비워야 담을 수 있지. 그 그릇 가득 한데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가득하면은 비워야 돼요. 자기 세상을 비워야 돼요. 근데 세상이 쉽게 비워지나요? 안 비워지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불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안 가라앉으니까 다 불었죠. 풍랑을 만나면 짐을 부릅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틀 만에 배에 짐을 다 불어버리고 3일째는 배의 기구를 다 불어버리고 빈배가 되어서 보름이 넘도록 지중해를 떠돌아다니게 되죠. 부른 것은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불어버리는 것은 언제 부르냐? 큰 풍파가 일어나야 회개하고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얼씨구나 좋다.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이 하나님께 시련을 통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자꾸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불어버리고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또 세상에 들어올 만하면 또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불어버리고 비우고 또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은 지나고 보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왔기 때문에 세상을 불어놓아요. 시험과 환난이 안 오면 세상 절대 안 불어놓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안 불어놔요. 자기 안 비워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줘서 세상 다 풀어놓습니다. 자기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세상도 다 풀어놓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고난 통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내 말 들으면 마음에 아마 동감이 올 겁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어서 되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큰 풍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줄 누가 끊어요? 세상 줄 단단히 잡아야지.